인천 세계 필전 농구 선수권대회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 미국과 호주, 호주와 미국의 결승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석산 씨. 네. 에, 두 팀이 이제 이번 대회에서 두 번째 만나게 되겠습니다만은 네. 앞에 결과하고는 뭐 관계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미 예선전에서도 이제 같은 조는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준준 결승에서 한번 붙었습니다. 네. 결국은 미국하고 호주하고 67대 57. 호주가 패했거든요. 네. 준결리그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팀은 특히 이제 그 플레이를 표방하는 게 거의 좀 비슷하고요. 네. 여기에서 두 팀이 12명 선수를 다 가동합니다. 두 팀은 특히.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감독들의 또 전략, 이제 지략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보시면 상당히 그 재밌게 또 볼 수 있고요. 네. 두 팀은 뭐 백픽 플레이뿐만 아니라 피켓널 플레이 또한 낮은 포인트의 픽 플레이라든지 스크린 네. 플레이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세계 정상으로 이렇게 그 경기를 지금 풀어가는 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호주의 경우는 아예 준준 결승전에서 61대 50으로 대한민국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준결승전 어제 터키를 63대 58로 물리치면서 지금 결승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호주 팀입니다. 특히 호주는 어제 터키와 경기에서 다 졌던 경기를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20점 차에 네. 그 극복을 했거든요. 네. 자, 미국의 경우는 준준 결승전에서 8강전에서 이란을 72대 51로 물리쳤고요. 그리고 어제 준결승전 경기 스페인을 56대 49로 물리치고 이제 최종 결승에 올라온 미국 팀이 되겠습니다. 네, 미국 대회 역대 전적을 보면 94년도 1회부터 2회, 3회를 네. 다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3회 이후로 이제 4회, 2006년도 네. 그건 이제 캐나다한테 미국이 져서 캐나다가 1위를 했거든요. 네. 또 2010년도 영국 대회는 호주가 1위를 하고 네. 2위는 프랑스, 3위는 또 미국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주가 전년 대회 전 대회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서는 또 한번 그 다시 1, 2, 3회 우승했던 그 저력을 가지고 네. 한번 그 우승을 지금 목표로 네, 이번 결승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선수권 대회는 이번 대회가 6회째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1, 2, 3회를 모두 우승해서 3번이나 우승했고 네. 지금 4번 우승에 도전한 팀이 미국 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전 대회 우승팀입니다. 4년 전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호주입니다. 자, 지금 이제 호주의 볼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 오른쪽에서 5번 네. 선고입니다. 라담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호주 팀은 턴오버가 그동안 64개, 미군 61개 실책들이 별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12명의 선수를 다 가동하는데 네. 네, 이번에 지금 그 호주는 그 선수를 신인 선수로 네. 네. 자, 미국 오른쪽 사이드에서 우중간 슛 했습니다만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볼입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 리바운드 보면은 호주가 90개 성공. 그리고 미국은 59개. 수비할 때는 185개로 미국이 앞섭니다만은 호주는 101개. 그러니까 리바운드는 공격할 때 리바운드는 그때는 호주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호주 10번. 네. 호주 2득점. 네. 10번. 호주 블레우 네. 선수. 네. 블레우 선수의 득점. 자, 이래서 4대 0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공격입니다. 우중간에서 5번 미국 파에 왼쪽으로 쳤고요. 왼쪽에서 골밑 찬스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네. 파울. 네, 벨 선수가 슛할 때 부싱 파울이 있어서 미국 네. 볼이 되겠습니다. 호주 자, 7번에 그래서 투샷 노리스 파울. 네, 4대 0에서 그리고 호주와 미국 지금 모두 8경기를 치렀습니다만은 스틸이 미국의 54개, 호주는 48개.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거의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벨 선수가 프리드로를 1구를 성공시켰습니다. 벨 선수는 네, 4.5등급 네, 선수 네. 되겠습니다. 뭐 거의 정상 같은 그런 상황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2대 4, 4대 1 앞서 우리 호주의 볼입니다. 호주 오른쪽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지금 득점 랭킹을 보면 말이죠. 네. 이 결승을 치르는 호주와 미국 선수들이 지금 20위 안에 들어간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네. 이 얘기는 즉 없다는 건 팀 플레이에 네. 있어서 12명이 다 가동을 해서 그렇죠. 그 플레이를 네. 한다는 겁니다. 네. 어느 한두 명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 강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벨 선수 자,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네, 리바운드 흐르는 것 잡아내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13번 선수 린치 선수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에서 뒤로 돌립니다. 전면에서 파의 왼쪽으로 자 골 밑으로 주는데 그때 놓쳤어요. 베일 선수가 잡았습니다. 그대로 슛 들어가지 않고 아, 네 이걸 툭 쳐내는 네. 파의 선수 네 미국 팀의 공격 미국 공격이군요. 네. 네. 미국은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5번 미셸 파의가 85점 그리고 지금 계속 볼을 많이 잡고 있는 무리만 베일 선수가 95점을 획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오른쪽 길게 주는데 11번 세리오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세리오도 86점을 득점을 했습니다. 이어건 잡고 다시 왼쪽으로 맨 왼쪽에서 파에 오른쪽 줄 때 파울. 네. 네. 호주의 파울. 5번. 네. 미국은 나담. 9번 스콧 선수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선수가 53점 그리고 10점에 조지 선수가 39점. 지금 뛰고 있는 13번 린치가 28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공격 좌중간 파에 오른쪽으로 길게 툭 쳐내는 호주의 10번 선수 네. 구레오 선수였습니다. 네, 역시 이제 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서로 네. 그 역시 강팀이라는 거가 집중력이 있거든요. 네, 이 호주의 특징 하면은 아무튼 열중의 선수를 골고루 기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파에 2대2 플레이 미국 그대로 중거리 슛 성공입니다. 네. 네, 5번 네, 파에 선수의 득점 나이는 31살. 자 호주의 볼입니다. 호주의 공격되고 있습니다. 네 3점입니다. 네, 네 노리스 선수 미국 아닙니다. 호주의 네. 호주 7번 호주의 7번 노리스 선수의 3점 슛 성공입니다. 9대4가 됐습니다. 참고로 11 즉박 3점 슛 성공시킨 노리스 선수는 그동안 3점 슛 성공률이 33% 4개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네, 베일 선수의 슛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호주입니다. 네, 호주에는 3명의 선수가 3점 슛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네, 노리스 선수가 제일 좋습니다. 입손에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자 잡아내는 미국입니다. 미국 세이브 잡았을 때 파울. 아니 파울이 네. 아니고요. 아, 바이러스 넘어져서 네. 예. 골 밑에 위험 지역에 있을 때. 네. 네. 1쿼터 9대 4로 지금 호주가 앞서고 있습니다. 예, 양팀 선수들 보면 이제 연령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네. 이번엔 미국입니다. 미국 자 중거리 슛 성공입니다. 세리오 선수의 중거리 슛 성공 나이는 27살 이 선수는 개인 부문에 많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리바운드 부분에서 19위 어시스트 부분에서는 2위 그리고 스틸은 6위 또 자유투는 5위를 기록하는 선수가 미국의 세리오 선수가 되겠습니다. 다득점을 하는 선수 가운데 한 명입니다. 네. 미국의 볼 자 상대 예, 호주 선수의 빌처를 맞고 미국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이러스이 아닙니다. 자 왼쪽으로 줍니다. 왼쪽은 세리오 그대로 사이드 슛 들어갔다 남았고 리바운드 호주입니다. 호주의 4번 입손 이 입손 선수가 많은 득점을 하는 선수인데 112점을 득점해서 득점 랭킹 14위였습니다. 길게 오버패스 오른쪽 노리스 자 골밑 주는데 아 네 스틸 그러나 네. 미국 선수 손맞골이 손맞고 나갔습니다. 네, 두 팀의 장점은 이제 네. 패스라든지 네. 예, 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양 사이드 플레이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지금 네스 선수가 들어왔는데 네, 지금 3점 들어가지 네. 않고요. 네, 다시 미국 볼 잡았습니다. 미국이 볼 잡았습니다. 오른쪽으로 파에 자 파에 선수 네.
네. 잡았죠. 네, 8번. 네. 네. 호주의 8번. 1.0 득점 선수가 선택.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호주 감독은 전 선수를 기용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역시 이제 움직임. 네. 완전히 수비를 백코터기 전에 프레이드를 다 풀어가거든요. 네. 네. 자, 미국 전면입니다. 다시 왼쪽으로. 네, 찬스입니다. 네, 골밑. 아, 이게 벨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호주 볼입니다. 네, 또 턴오버. 네. 자, 미국 볼입니다. 8번 벨 선수의 재치 있는 네, 디펜스. 네, 2대 1 피켄널 플레이. 자, 네, 또 미국 찬스입니다. 아, 전면에서 네, 성공입니다. 파에 선수 4득점이 되었습니다. 네, 플레이 풀어가는 이런 동작들. 네. 상당히 그 예. 호주 팀 노리스. 노리스는 어시스트 부분에서 7위, 2점 슛 3위, 그리고 자유투 부분에서 5위를 달리는 선수. 140득점을 득점을 해서 득점 랭킹 4위가 호주에 있습니다. 7번 노리스입니다. 네. 지금 미국에 지금 백픽 플레이를 하죠. 네. 네, 네, 15번 네스 선수 지금 잡고 있죠. 네. 순간 찬스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미국 왼쪽. 자, 9대 8 한 점 차까지 육박을 했는데 네, 짧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짧은 것 잡아내는 호주입니다. 한 점 앞서 있는 호주 노리스. 1쿼터 3분 30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노리스 왼쪽. 많이 그 가격을 네. 잘해줍니다. 전면 슛 네, 성공입니다. 네스 선수. 네스. 그동안 득점은 81점이었습니다. 나이는 40살. 등급은 4.5 등급. 네, 공간 공격. 네. 네, 공간 안쪽을 차지하는 이런 동작 나오게끔 유도하죠. 네. 아, 파이가 네, 볼 가지고 네, 있지 않나요? 결국 네. 세리오에게. 세리오 선수. 자, 드리블을 네, 계속 하고 있는데. 걸었습니다. 네. 10번. 에, 호주의 10번 선수 블레오 선수의 파울. 장애 등급은 1.0. 자, 선수 교체. 에, 지금 네, 또 세 명. 네. 네. 아, 이건 뭐 벤 높은 포인트. 예. 네, 장기죠. 장, 예. 네. 높은 등급에 있는 선수들 다 4점. 네. 높은 선수들 지금 3.0. 네. 로리스 선수도 쉬게 했습니다, 지금. 네. 자, 미국의 볼. 미국 오른쪽으로 길게 오버 패스. 다시 전면. 아, 찬스. 아, 늦었나요? 왼쪽으로 벨한테. 벨 선수 좌중간 다시 전면에서 골밑 네. 때 쳐내고 마는 네, 호주입니다. 지금 이제 타 이제 그 딘스. 네, 그 13번에 1.0 등급선 13번 지금 아웃오바운드 하는 선수예요. 네. 이 선수는 슛보다는 패스를 많이 해 주거든요. 네. 네. 린치 선수인데 아, 네, 노크아웃가 되었습니다. 네. 24초. 네, 네 24초. 마리오시 되면서 호주의 볼입니다. 호주 11대 8로 지금 석점을 앞서오기는 호주입니다. 호주 전면에서 블레어 선수 길게 오버 패스 오른쪽으로. 자, 골밑 줬는데요. 아, 돌아서면서 슛 성공입니다. 네. 호주의 5번 라담 선수였습니다. 아, 그동안 득점은 40점. 아, 네, 두 선수가 모두 쓰러졌는데요. 네, 미국엔 벨 선수가 쓰러졌고요. 아, 그리고 호주는 10번 블레어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네, 네, 호주 5번. 네, 라담. 라담 선수의 파울. 파울 두 개가 됐는데 개인 파울. 자, 그러면서 미국의 네, 후려도 투샷. 브리만 벨 선수입니다. 2점슛 부문에서 16위. 네. 정확도가 있는 선수 1구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 프리드로 두 개 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4.5 네. 등급 선수. 네. 나이는 25살. 네. 그동안 득점은 95점이네요. 2구 들어가지 않고 한 점만. 그래서 13대 9 득점 앞서 있는 호주입니다. 지난 대회 때 우승, 4년 전에 우승하고 이제 다시 이번 2014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호주. 아, 이게 또 안 들어가요. 네. 근데 리바운드 또 잡았는데. 네. 네. 라담 선수
결국 미국 선수가 파울을 일으켰죠. 네. 네. 15대 9. 키의 높이에 보면 네. 지금 높이 보면 호주가 좀 많이 앞서거든요. 네. 라담 선수가 지금 4.0 등급 선수인데 네. 그 미국 여기 지금 나온 코트에 있는 제일 높습니다. 네. 들어가지 않으면서 리바운드 미국 벨 잡았습니다. 아, 미국의 볼입니다. 15대 9 주제를 미국 왼쪽으로 줍니다. 왼쪽에서 미국 팔 자 전면에서 세리오 중거리 슛 성공입니다. 아 이래서 11대 15, 15대 11 앞서 있는 호주 자 속공 자세인데요. 아, 라담 선수 호주의 에, 득점보다는 어시스트를 많이 하는 선수. 그런데 오늘은 득점을 많이 했습니다. 널스가 아, 다시 뒤로 다시 앞으로 딘스도 지금 활약을 하는데 아 성공이네요. 네. 네. 아 널스 선수의 득점 기록이 됐습니다. 아 이래서 17대 11입니다. 아 호주의 10번 선수 블레어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다시 이제 미국의 공격 미국 오른쪽으로 씁니다. 오른쪽에서 파이의 슛 아 들어가지 않네요. 네. 1쿼터는 확실히 네. 에, 미국의 지금 슛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7대 11에서 호주 게일기 오른쪽에서 널스 중거리 슛 성공입니다. 네. 네. 네, 널스의 슛 성공. 자 이제 30여 초를 남기고 있습니다. 19대 11 점차를 벌려놓고 있는 호주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번엔 미국의 12번 세리오 선수 어제까지 86점의 득점. 자 오른쪽 주고 있습니다. 파예 성공입니다. 네. 네 오른쪽 우중간 슛 성공. 6점 득점하는 파예 선수. 13대 19 이제 8초 남았습니다. 아, 호주의 1쿼터 마지막 공격 그대로 3점 성공입니다. 네. 호주 9번 노울스 아 마지막 순간에 대형 사고 냈네요. 네. 네, 3점 22대 13입니다. 제 1쿼터 22대 13으로 승리를 거두는 앞서는 호주입니다. 아, 이제 2분 후에는 제 2쿼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께서는 인천세계 휠체어 농구선수권대회 결승전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삼산체육관입니다. 2014 인천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16개국 400여 명의 선수단이 2014년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감동의 순간을 선보입니다. 10일간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열정의 드라마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농구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전 경기를 보겠습니다. 아, 1쿼터 끝났고 이제 2쿼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 이석찬 씨, 네. 이 1쿼터 마지막 부분에 네. 롤스의 3점 슛은 컸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롤스 선수의 그 예선전이라든지 전체 경기에 네. 보면은 총 네. 이제 70 득점이지만 4.0 등급 선수인데 외곽이라든지 네. 이 모든 그 굳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아, 이 선수의 활약 상당히 그 많이 돋보였고요. 그다음에 네. 라담 5번에 4.0 라담 네, 선수. 이 선수의 이제 호주에 상당히 잘 풀어가는 이런 모습을 봤고요. 네. 반면에 미국은 지금 나머지 선수 야투율 보면은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네, 지금 보면 한 36% 네. 이 득점에 한 거의 뭐 36% 한 거의 뭐 반절 차이나 이제 더블 정도 네. 미국하고 이렇게 차이가 남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중거리 슛 들어가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렇죠. 네, 아직은 미국의 슛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럴 때 호주는 많이 도망가야죠. 네.
자 호주 이 쿼터 시작돼서 지금 호주의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중거리 네. 3점. 아 네, 지금 9번 네. 롤스 선수. 지금 롤스 선수가 두 개째 네. 만들어냈어요. 지금 앞에 경기에서는 그동안에 지금 이 롤스 선수가 22번 시도해서 4개 성공했는데 아 오늘은 두 개나 성공하네요. 두 번 다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호주 네. 선수들은 지금 나머지 선수들 충분하게 쉬면서 또 들어오는 이런 작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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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미국의 공격이네요. 미국 우중간에서 스코어 선수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네, 잡으려는 7번 제니퍼 선수 다시 뒤로 볼을 돌렸습니다. 미국의 볼입니다. 미국의 세리우 선수 오른쪽으로 줬습니다. 오버 패스 4번의 프렛 자 들어가면서 슛 성공하는 스코어 선수였습니다. 25-15가 됐습니다. 3.5 스코어 선수는 3.5 등급이고요. 네. 앞서오기는 네. 아, 네. 트래블링. 네. 자, 이래서 공격자 반칙이 됐나요? 이래서 미국 볼이 됐습니다. 1쿼터 지나서 이제 2쿼터인데 1쿼터 20-13 호주가 앞섰고 지금 2쿼터 함께 현재 25-15.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 코트에 들어서 두 점밖에 얻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뭐 호주도 지금 석점밖에 얻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코트에 들어서는 양팀 모두 득점에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의 공격. 자 전면에서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슛 트랙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35살 이 볼을 다시 잡아내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7번 제니퍼. 제니퍼 네 줄 때 호주의 푸싱 네, 파울. 푸싱 파울입니다. 네. 8번. 8번 허튼의 선수. 이러면서 25-15 10점 차. 미국의 볼. 미국의 15, 12번 길버트. 네, 미국의 지금 4번 네. 선수가 또 들어왔고요. 네. 이분 선수는 뭐 경험이 많은 지금 호주 네. 감독이 자꾸 이제 그에 대한 어필. 어떤 거에 대한 어필인가요, 지금? 이제 그 파울에 관련된 거를 네. 자꾸 얘기를 합니다. 네. 주의를 줬습니다. 왼쪽 중요. 왼쪽에서 슛 들어가잖아요. 미치 못했고 네. 지금 호주 선수 한 명 쓰러져 있었습니다. 네. 14번 네. 테일러. 자 계속해서 테일러 선수는 2.0 등급 네. 선수고요. 네. 두 경기 하는데 휠체어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요. 네. 상당히 그 재밌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아무튼 참 쉴 수 없이 움직이는 팀인데. 네. 네. 지금 1.0 등급 선수 네. 이렇게 넘어졌죠. 네. 한 명 넘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호주의 9번 노을 선수가 심판한테 와서 네. 타임을 다오. 네. 네. 오늘 이 경기의 주심은 이탈리아 그리고 부심은 캐나다 영국군입니다. 네. 자, 네. 또 3명, 네. 3명을 또 많이 바꾸죠. 호주. 네. 자, 이래서 4번 호주의 입손 선수 그리고 네스가 들어왔고 일진이 들어오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시 노리스 뒤로 네스에게 네스 앞에서 슛 미치 못했어요. 다시 잡고 있는 노리스. 자, 그리고 다시 이브선. 4번 입손. 네. 네, 호주의 일진 팀입니다. 슛 이게 들어왔다 나옵니다. 자, 또 호주 선수 7번 네. 노리스가 쓰러져 있습니다. 세워놓고 다시 네. 픽 잡죠. 그렇죠. 네. 도와주고 그리고 네. 잡습니다. 바운드 패스 미국의 공격 세리오. 네, 순간 4대 5를 네. 어떻게 푸는지. 자 왼쪽 네. 사이드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길버트. 자 다시 이제 호주의 공격입니다. 이 쿼터 7분 남았습니다. 3분 지났습니다. 노리스 좌중간에서 중거리 슛 안 들어가고 요거 잡을 때 네. 네, 8번. 네. 미국의 4번 트랙 선수가 잡을 때 네. 네. 호주의 8번. 8번. 네, 허튼의 선수의 파울입니다. 그래서 허튼의 선수는 파울 3개가 됐네요. 네. 네. 또 선수 네, 호주 또 대량으로 바꿉니다. 네, 3명 바꿉니다. 네. 그러면서 호주는 11번 오닐슨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14번 테일러 선수도 보이고요. 경기 본부석에서는 네, 14등
점수를 네. 빨리 또 계산을 또 해야 되죠. 네. 자, 25-15 10점 차. 아, 지금 추가 득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골 및 찬스 슛. 네. 2대 프레이. 네. 네. 미국 7번 제니퍼. 제니퍼 선수 양팀 선수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25-17 호주의 볼 입선. 입선 선수가 오늘은 현재까지 아주 천천히 하네요. 네, 네. 나머지 선수들이 하는 것 네. 직거리죠. 네, 입선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 리바운드 스콧 선수 스콧이 몰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왼쪽 좌중간에서 전면에 나오는 스콧 선수. 스콧은 그동안 득점 53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전면 중거리 슛. 다시 리바운드 미국. 미국의 스콧. 이번엔 세리오. 세리오가 뭐 이 서 있는 선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 선수 보면 계속 움직입니다. 네. 플레이들을 만들어주죠. 네. 아, 골 밑에 줄 때 쳐내는 호주. 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그 좀 배울 점은 네. 휠체어 조작, 손을 전혀 그 움직이는 것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계속 네. 움직이거든요. 네. 그럴 때 그 생각하면서 플레이들을 하는 거. 네. 네. 상대 허점이 있느냐. 아, 네. 아, 오버패스 때 네. 위험했어요. 자, 다시 미국 잡고 조작. 세리오 선수. 2대 프레이. 네. 골 네. 앞으로. 그대로 슛. 네, 아, 또 없습니다. 네, 이래서 모리스가 네. 리바운드 해가지고 앞으로 내줍니다. 입손. 네, 아, 저쪽에서는 지금 스콧 선수하고 그리고 11번 네, 오닐선 선수가 아주 네. 심하게 넘어졌네요. 네, 25-17 네, 양팀 보면 뭐 그 프레스라든지 디펜스 네. 할 때 보면 선수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휠체어 조작을 해서 네. 정상적인 그 휠 조작을 통해서 수비하는 방법. 네. 네, 앞 반바. 네, 그 움직이는 거. 네, 골밑. 아, 이게 네. 안 들어가요, 호주. 자, 아, 오늘 선수들 많이 쓰러집니다. 네. 자, 미국의 7번. 네, 순간... 제이퍼 선수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네, 7번 선수는 등급이 네, 2.5 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득점은 두 점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초반에는 그러니까 양팀 모두 초반 1, 2쿼터에서는 승부를 안 하겠다. 네, 이제 네, 저축해두겠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볼입니다. 미국의 9번 스콧. 이 선수는 주전 선수 가운데 한 명인 미국의 선수. 자, 그러면서 스콧이 왼쪽 돌리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세리오 그대로 슛 네. 성공입니다. 네, 11번 세리오 선수 성공. 오늘 6점 득점하는 세리오 선수. 네, 선수들 전혀 네. 무리하지 않고 적 예. 네. 25-19. 네. 호주의 볼. 틀려. 1.0 등급 네. 선수. 블레오가 다시 좋고 왼쪽으로 줍니다. 왼쪽에서 테일러 선수. 테일러 다시 앞에 전면 오넬손 슈트랑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미국 자 속공입니다. 스코시 왼쪽으로 가다가 이제 앞에 예, 오넬손이 막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세리오. 세리오 중거리 슛. 네. 자, 리바운드 노리스. 아, 노리스가 자리를 잘 잡네요. 네. 리바운드 자리. 이러면서 호주의 볼. 호주는 다시 테일러에게. 테일러 선수. 그동안 득점은 18점. 자, 오른쪽에서 우중간에서 노리스. 공격 제한 시간 이제 7분 7초. 골 밑에서 한 사람 쳐 빼고 뒤로 돌립니다. 다시 노리스가 자, 이거 슈트이죠. 아, 늦었어요. 네. 네, 24초로 내걸렸습니다. 네, 2.0 테일러 선수. 네. 노리스 선수한테 줬는데요. 거기서 네. 슛을 던졌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찬스였습니다. 네. 네, 25-19. 벤 감독. 6점 차. 미국의 리킨스. 그리고 호주의 벤 감독. 벤 감독 머릿속에는 네. 지금 계속 그 머릿속을 생각할 겁니다. 네. 마지막 쿼터. 3쿼터에 가서 승부를 거는 거. 네, 3쿼터냐 4쿼터냐. 네. 네. 아무튼 지금은 계속해서 선수를 폭넓게 기용을 하고 있는 호주. 자, 스콧 네. 성공입니다. 네. 네. 2점 많이 하는 스콧. 25-21. 네, 전형적인 네. 2대2 프레이인데 아주 네. 그 하이로 로우 하이 프레이 들어가거든요. 네. 늑점 차로 좁혀 들어오고 있는 미국. 앞서고 호주. 10점까지 벌어졌다가 지금 6점 많이 하는 미국 팀이 되었습니다. 25-21에서 자, 호주 입손. 네, 네. 또. 자, 오른쪽에서 길게 오버패스 그리고 슛 네, 성공. 11번 네, 오네일손 17살 네. 어린 나이입니다. 네. 3점 네, 이 선수는 네. 네,
3.0 등급 선수 되겠습니다. 네. 11번 달고 있는 원일순. 자, 미국의 볼, 미국 오른쪽에서 파이 자, 파운트인 것 우중간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스콧. 그러면서 호주 볼이 되었습니다. 호주의 볼. 자, 다시 호주 전면에서 입손. 입손 선수가 여의차차 뒤로 돌립니다. 자, 입손 다시 넘겨받았고 그대로 사이드에서 슛. 아, 속공입니다. 미국. 네. 자, 4번 입손 골 및 슛. 네. 아, 4번 아, 트랙스 선수의 속공 성공입니다. 그동안 득점은 59점. 자, 미국 또 만회. 27대 23이 됐습니다. 27대 23. 네, 트랙스 선수는 35살인데요. 네. 대표 선수를 무척 오래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호주라든지 다른 나라 선수들이 좀 잘 알고 있죠. 네. 네, 또 선수 교대. 이 쿼터 남식은 2분 24초입니다. 지금 호주는 5번 라담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번 입손 선수를 쥐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입손 선수는 네. 4.5 등급이고요. 네. 라담 선수는 4.0. 네. 지금 라담 선수가 1쿼터에서 아주 잘해 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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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9번 선수 놀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1번 오넬손이 네. 나왔습니다. 호주의 베인 감독은 선수들 수없이 교체를 시킵니다. 네, 쉬게 하면서. 네. 자, 전면에서 길게 오른쪽을 줍니다. 오른쪽에서 골 및 놀스 네. 성공입니다. 네. 1쿼터에 7점을 득점했던 놀스 선수. 2쿼터에도 지금 5점 득점. 네, 놀스 선수는 원핸드로 이렇게 그냥 한 손으로 했던 게 4.0 등급 선수거든요. 네. 다 구사할 수 있는 네, 선수. 네, 골 및 미국 그대로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4번의 트랙. 아, 아쉽네요. 이건 완벽한 찬스거든요. 네. 네, 그럼 소주의 공개입니다. 1분 51초를 남겨놓으면 2쿼터. 자, 놀스 전면에서 바운 패스. 14번의 테일러 중거리 슛. 노골. 네. 잡는 순간에 파울. 네. 네, 7번 노리스의 파울. 노리스 선수. 네. 파울 2개 기록됐습니다. 개인 파울 2개. 네, 그러면서 1분 38초를 남기놓기는데요. 29대 23. 자, 또 호주 쉬고 있던 오넬손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볼 오른쪽 줍니다. 입손 오른쪽 사이드에서 다시 돌면서 뒤쪽으로 뒤쪽에서 12번 앨리손. 자, 골 앞에서 그대로 슛. 네. 입손입니다. 아, 입손이 네. 오늘 득점이 없다. 이제 오랜만에 득점. 득점이 네, 됐네요. 4점 득점하는 입손. 아닙니다. 저기, 아, 네, 죄송합니다. 네. 4번 네. 트랙크. 네, 트랙 선수가 득점을 했죠. 아, 지금 호주의 네. 4번을 얘기를 했네요. 네. 네, 지금 호주 볼입니다. 호주의 14번 테일러. 자, 바운드 하고 있는 놀스. 아, 골 앞으로 주는데요. 네, 네. 네. 턴오버. 예, 패스미스. 아, 역시 이번 지금 성공한 네. 건 7번의 노리스 선수를 피켓 플레이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네. 미국 팀. 네. 네. 또 선수 네. 50초를 남기놓고 6점 차네요. 네. 또 파울도 3개가 예, 노리스 선수 2개고요. 네. 그 다음에 새로운 선수 나왔어요. 오넷손 선수 호주. 네. 11번. 자, 미국의 네, 또 볼. 미국 공격. 네, 미국 전면에서 중거리 슛. 네. 성공입니다. 자, 미국 네, 트랙커. 자, 트랙 선수가 연속해서 득점을 하고 있네요. 이 쿼터에서 6점 득점하는 트랙. 35살. 그동안 득점은 59점. 자, 이번엔 호주 5번의 라담. 자, 이번엔 테일러. 테일러가 중앙에서 바운드 패스. 9번 놀스. 네. 네. 놀스가 파고 들어가는데 3점 슈트 할 수 있는 선수. 왼쪽에서 네. 성공입니다. 테일러. 네, 호주의 테일러 34살 2.0 등급. 31대 27. 아, 좀처럼 더는 좁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네. 남시간은 7초. 네, 시간에 대한 걸 지금. 네. 31대 27초인데요. 네. 네, 호주에서 작전 시간을 남겨놨나요? 아, 네. 네, 작전 타임으로. 아닌데요. 지금 조금 전 타임아웃 그랬거든요. 31대 27.
이 쿼터 7초를 남겨놓고 있는데, 근데 이거 벼랑 안에 왜 이 저 응원단이 남았습니까? 네, 작전 타임, 네, 작전 타임을 네. 지금 했는데요. 타임아웃이란 좀 잘못 알고 지금 나와 있네요. 네, 작전 타임은 아닙니다. 네. 아, 이 쿼터 남은 시간은 7초, 31-27. 아, 지금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쿼터 결승전 마지막에 작전 시간을 요청했던 호주, 아, 그리고 호주의 벤 감독, 네, 또다시 심판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네, 음악 부터 네. 네, 안 끝났는데요. 네. 시간이 정정이 됐어요. 13초 남았네요. 네. 13초 남았습니다. 네. 네, 호주는 지금 디펜스를 네. 네. 골 내리아 쪽에서 딱 자리 잡고 있죠. 가슴이 딱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면서 한 명씩 맞고 네. 또 하나씩 옆에서 맨투맨 네. 하면서 네. 네, 포지션 처음부터 멀리지. 자, 미국 네. 자, 우중간 전면에서 그로 오른쪽 주는 순간에 아 공격자 네. 반칙 2.8초를 남기고 네, 4번 미국의 오펜스 파울 31-27 제 네, 이 점수 끝나겠군요. 2.8초를 남기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가만 놔두지 네. 않습니다. 네, 호주 볼 잡아가지고 호주 네, 그대로 경기 끝나게 만듭니다. 자, 호주의 11번 오닐슨 선수였습니다. 아, 이래서 31-27로 이 쿼터가 끝났습니다. 넉점 차. 1쿼터에서 7점 차였는데 9점 차였군요. 네, 9점 그래서 차였는데, 좀 좁혔죠. 네, 미국이 좁혀 들어와서 31-27 넉점 차로 좁혀 들어왔습니다. 이번 2014 인천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 경기입니다. 미국과 호주, 호주와 미국의 경기. 이제 3쿼터로 들어갑니다. 15분 휴식 후에 3쿼터 이어진데 계속해서 중계 방송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선수권 대회 휠체어 농구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인천 삼산 체육관입니다.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는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휠체어 농구의 월드컵입니다.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는 세계 78개국이 참가하여 각 대륙별 지역 예선을 통과한 16개국이 진출했으며 동시에 91개국 대표가 참가하는 세계 휠체어 농구연맹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됩니다.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는 창설 이래 캐나다, 호주, 일본, 네덜란드, 영국과 같이 복지 선진 국가에서만 열려왔습니다. 이 대회를 2014년 대한민국에 유치하는 데 성공하여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휠체어 농구는 장애인 스포츠의 꽃으로서 스피드, 박진감, 역동성과 고난도 기술을 포함한 스포츠의 진면목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는 2014 인천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를 우리 대한민국에 유치함으로써 스포츠 강국이라는 세계 속의 한국을 널리 알리고 우리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14 인천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하여 휠체어 농구 대회의 보급과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휠체어 농구는 장애인만의 스포츠가 아닙니다. 오늘 모두가 함께 즐기는 모습에서 휠체어 농구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도 건강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골수암이 그의 다리를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련과 좌절에도 그의 농구에 대한 꿈은 쉽게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장애를 딛고 죽을 힘을 다해 연습했던 그 시절. 순간마다 장애라는 현실과 싸웠지만 농구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휠체어 농구에 대한 도전. 그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꿈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일반 비장애인 분들은 장애인 스포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장애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하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경기장에 찾아와 주시면 저희들도 더 멋진 모습으로 관중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파이팅! 이번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는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매우 뜻깊은 스포츠 재전입니다. 이 행사가 성공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망, 열정, 그리고 도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대표입니다.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는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휠체어 농구의 월드컵입니다.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는 세계 78개국이 참가하여 각 대륙별 지역 예선을 통과한 16개국이 진출했으며 동시에 91개국 대표가 참가하는 세계 휠체어 농구연맹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됩니다.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는 창설 이래 캐나다, 호주, 일본, 네덜란드, 영국과 같이 복지 선진 국가에서만 열려왔습니다. 이 대회를 2014년 대한민국에 유치하는 데 성공하여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휠체어 농구는 장애인 스포츠의 꽃으로서 스피드, 박진감, 역동성과 고난도 기술을 포함한 스포츠의 진면목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는 2014 인천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를 우리 대한민국에 유치함으로써 스포츠 강국이라는 세계 속의 한국을 널리 알리고 우리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14 인천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하여 휠체어 농구 대회의 보급과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휠체어 농구는 장애인만의 스포츠가 아닙니다. 오늘 모두가 함께 즐기는 모습에서 휠체어 농구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도 건강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골수암이 그의 다리를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련과 좌절에도 그의 농구에 대한 꿈은 쉽게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장애를 딛고 죽을 힘을 다해 연습했던 그 시절. 순간마다 장애라는 현실과 싸웠지만 농구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휠체어 농구에 대한 도전. 그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꿈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일반 비장애인 분들은 장애인 스포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장애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하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경기장에 찾아와 주시면 저희들도 더 멋진 모습으로 관중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화이팅! 이번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대회는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매우 뜻깊은 스포츠 재전입니다. 이 행사가 성공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망, 열정, 그리고 도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대표입니다. 삼산 월드 체육관입니다. 지금 결승전 경기인데요.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장인 이석산 전 국가대표 감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쿼터 끝난 현재 31대 27. 미국이 많이 좁혀들면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양쪽 모두 아무래도 호주가 이제 더 폭넓게 선수를 기용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호주는 모든 선수들을 지금 많이 그 기용을 통해서 체력 안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지금 계속 플레이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야투율을 보면 한 47%. 네. 그리고 미국은 반면에 39%. 턴오버는 미국은 없어요. 네. 그리고 호주는 세 개를 했지만 리바운드에서도 대등하게 한 두 개 차이는 네, 있습니다. 네. 호주가 두 개 19개, 17개 미국은. 네. 두 팀이 아주 그 정교하게 플레이드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반전에 가서 아마 벤 감독은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선수들한테 3쿼터, 4쿼터까지 계속 네.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레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2쿼터 끝난 현재 개인 득점들을 보면은 네. 미국의 경우는 5번 파의 선수가 모두 6점을 득점, 8번 베리 6점, 9번 스코시 6점, 그리고 11번 세리우가 6점, 4번 트랙가 6점, 7번 제니퍼가 2점을 얻었습니다. 한편 호주는 4번 입손 선수가 2점, 5번 라담이 6점, 7번 노리스가 3점, 9번 놀스가 지금 가장 많은 득점을 해서 12점을 득점을 했습니다. 15번 디스가 2점,
그리고 10번 블레오 2점, 원일손 2점, 테일러 2점.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호주는 득점을 했습니다. 자, 역시, 이제 3쿼터 들어갑니다. 네. 역시 이제 미국은 로라킹 그 감독이 네. 네, 호주하고 이미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네, 또 찬스. 네. 호주의 공격. 아, 이것도 놓치죠. 네. 아, 들고 있을 때 네. 네, 지금 점볼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네. 네. 아, 이거 아쉽네요. 호주는 네, 미국 선수. 예. 네. 그래서 미국볼이 되겠습니다. 점볼이 되면은 서로 한 번씩 교대로 가게 됩니다. 오늘은 또 미국전에서 이보선 선수의 제 역할을 지금 못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김동현 선수. 아, 우리나라 민경아. 뭐 최대 네. 제도 장경식 선수 감독. 옆에도 네. 있고요. 자, 우중간 슛. 네, 12번. 네. 아, 미국의 11번이죠? 네, 12번입니다. 12번. 미국의 10번. 길버트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네, 1.0 득점 선수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호주. 자, 아, 골 비웠어요. 그대로 슛 성공입니다. 입선 선수. 오랜만에 득점하는 입손. 아, 이에서 33대 29 변동했습니다. 이부선 선수는 지금 1쿼터에서 2득점, 3쿼터에서 네. 지금 2득점. 네, 오늘 득점이 적어요. 네. 아, 그 대신 이제 어시스트를 많이 하는데 미국 전면에서 슛. 네, 또. 네. 길버트가 길버트 선수 연속 득점. 그러니까 이제 등급이 낮은 네. 선수가 풀어준 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1쿼터나 닌치라는 13번 선수가 나왔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12번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찬스가 네. 나온 거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은 호주의 볼입니다. 호주의 공격. 33대 31. 3점! 아, 들어가지 않네요. 미국 볼입니다. 아, 네. 아, 노리스 선수가, 아, 9번 노리스 선수가 3점을 시도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왼쪽에서 공격 코트 왼쪽, 이동하는 미국 4번의 트랩. 에, 그리고 지금 9번의 스콧. 자, 다시 스콧. 전면에서 그대로 슛. 네, 놓치지 않죠. 네. 아, 이건 뭐 자유투 주듯이 그보다 더 편한 자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33대 33 동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호주의 볼, 호주의 입선. 아, 바운더다가 놓치펴냈어요. 입선 오른쪽으로 줍니다. 오른쪽에서 놀스. 다시 오른쪽 사이드에서 슛 하다가 오바 네, 이브선 선수한테 네, 입선. 네, 2대 찬스 순간. 네, 골밑 비웠습니다. 네. 네, 골밑에 네. 네, 10번의 블레오 선수가 잘 뛰어들어가서 득점을 했습니다. 네, 이브선 선수 볼을 잡았을 때 네. 안쪽에 스크린 해줬다가 빠져나가는 네. 미국의 주인 가운데 자, 미국 오른쪽 세리오 선수 전면 왼쪽 줍니다. 왼쪽에서 트랙 선수 사이드 슛. 네, 깁니다. 네, 그동안 트랙 선수는 59점의 득점을 했었습니다. 호주의 볼입니다. 호주의 9번 널스. 널스 그대로 골 밑으로 주는데 네, 아, 이거 트래크. 네, 스틸 했어요. 미국의 트래크가 스틸. 네, 노막 찬스 네, 순간. 인터셉트. 그러면서 골 밑에서 네. 성공하는 지금 미국 세리오 선수였습니다. 네, 바로 수비 들어갑니다. 네, 미국. 네, 8점. 아, 그리고 빨리 들어가고 있는 노리스. 호주. 네, 그리고 여기 차서 이제 다시 전열 정비해서 경기를 갔습니다. 아, 9번 놀스. 자, 놀스 선수 골 앞에 그대로 놀스 들어갔는데 네. 슛할 때 파울. 네, 9번 미국의 스코스 선수의 파울입니다. 이 1, 2쿼터까지 턴오버 실책은 미국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호주는 반면에 3개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1쿼터에서 네, 3개가 그대로고요. 네, 네, 노리스 선수 숨고르기, 아, 네, 휠체어, 예. 호주 팀은 예, 휠체어 보조바퀴가 이제 벤치 뒤에 보면은 네. 자기 거의 휠체어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보조바퀴가 아주 중요합니다. 노리스 일곱 승부입니다. 네, 아, 이 선수가 사실 정말 다득점하는 선수인데 물론 미국의 수비가 이제 세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29살 1쿼터에 3점씩 하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4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팀이 수비를 잘한다는 거죠. 네. 지금 2구도 들어가서 지금 5점째 득점하는 노리스. 어시스트 7위, 2점씩 보면서 3위 기록하고 있는 노리스. 자, 미국의 볼 37대 35 2점차 미국. 네, 또 걸어주죠. 네. 찬스. 아, 네. 세리오 전면에 줬는데 슛.
네. 아,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는 7번의 선수한테 제니퍼한테 줬으면 하는 네, 그 그렇죠. 순간. 그래서 허주. 허주가 4번 입선 선수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에서 돌았으면서 네. 앞에 세리오가 막고 있고 뒤로 갑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주었습니다. 놀스. 네, 지금 우중간에서. 네, 우중간에서 마크 어체시마니까 슛 네, 로테이션 수비. 어, 네, 또 제니퍼 다 그대로 슛 네. 들어가지 않고. 네, 미국 리바운드. 네, 전환 순간 네. 전환 공격 수비 전환 네 빠르죠 네. 세리오 자 세리오 선수 네 아, 그대로 오른쪽 줍니다 오른쪽에서 브랩 다시 좌중간 전면 맞습니다 전면에서 스콧 다시 오른쪽 세리오 주전 선수입니다 슛 네. 성공입니다 네 세리오 득점 선수 37대 37 자 동점입니다 네 휠체어 조작 네 37대 37에서 선수 교체 호주 5번 라담 선수가 들어오고 자 9번 널 선수가 받고 있습니다. 네, 4.0 선수. 네. 네. 라담 선수는 25살 어린 선수거든요. 네. 네. 득점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리바운드를 축해서 많이 활약을 하는 선수. 네, 휠체어 농구에서 어린 선수라면은 장애가 이제 중간에 발생하고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20대면 예, 어린 선수로 보면 됩니다. 네. 아 지금 뭐 네, 몸싸움 네 휠체어 조작 네 네 아 네 또 네 잘 아, 트랙 살리고 휠체어 받아 네 호주 순간에 호주, 수비 네 오른쪽 줍니다 입선 네 오른쪽 사이드 한 사람 나오고 네. 자 네, 점프 스위치 전면, 네 점프 스위치 할 때 네 수비 걸렸습니다 어, 네. 콤비네이션 그 네 트라이앵글 디펜스를 지금 하거든요 미국 네 또 한 네. 사람 또 잡고 있죠. 네 명이나 지금 있다. 다섯 명 다 있었군요. 네, 저 전이 이제 앞으로 나오고 있는 미국입니다. 네, 탑에서 45도에서 네, 그 찬스가 2대 2의 찬스 났는데 네. 그 탑에 있는 선수의 순간 그 디펜스 미국 팀 아주 좋은 플레이들이 잘 나옵니다. 디펜스에서. 네, 네 자, 또 전면 네, 만들죠. 오른쪽 줍니다. 세리오. 세리오가 우중간. 자, 4번. 네. 트랙 선고입니다. 8점째 득점하고 있는 4번의 트랙 선수. 네, 3.5 등급 선수. 네. 자, 이번엔 입선 호주입니다. 이제 역전을 시킨 미국입니다. 네, 수비. 네. 3쿼터 5분 지나면서부터 역전을 시키는 미국. 호주. 이 휠체어 농구에서는 미국이 원체 강한 팀입니다. 오른쪽 사이드 네. 슛 성공. 호주의 4번 선수. 입선 선수. 이제 6점째 득점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미국의 공격. 다시 동점 39대 39 동점 어, 미국 오른쪽 우중간 자 골 앞에서 슛 네. 라자는 길버터 호주의 볼 호주 라담 선수 아 오른쪽에서 우중간에서 입선 오버 패스였고 좌중간 슛 리바운드 미국 세리오 네. 아, 속공이네요. 네, 스콧 성공입니다. 네. 골. 네, 스콧 선수의 골. 아, 이래서 41대 39. 미국이 두 점을 앞서 있습니다. 호주의 볼, 노리스. 또 찬스입니다. 네. 골 앞까지 왔는데요. 다시 거기서 오른쪽 좋고, 오른쪽에 사이드 슛 성공. 네, 라담. 네. 지금 3세컨이 아니냐, 이제 네. 지금 순간이거든요. 네. 이미 낮은 포인트 선수가 들어갔을 때 심판들 그걸 봐야 됩니다. 네. 41대 41에서 미국의 볼. 네. 백픽 한사 4대 4 플레이를 하죠. 네. 저쪽에서 이제 5번에 호주의 5번 라담을 붙잡고 있는 미국의 7번 선수 제니퍼. 네. 네. 41대 41에서. 네. 패스 미스. 네. 아 이제 그 내렸을 때는 3세컨 바이올레이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예, 예, 아쉬운 동작이 나왔습니다. 네, 호주. 자, 호주의 볼입니다. 15번 네스가 들어왔습니다. 15번 네스 나이는 40살 4.5 등급 골 밑으로 노리스 돌면서 터닝 아 슛 네.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스쿼시 볼 잡았는데요. 또다시 빼는데요. 네 스쿼시 잡았고 네 휠체어 가지고 말이죠. 네 순간 휠체어 네. 조작 네, 네. 스쿼시 선수 미국 골 밑으로 골 밑으로 잡을 때 파울. 네. 쳐냈죠. 네. 파울은 아니고. 네. 볼을 네, 가지고 8번. 있을 때 서로
디펜스 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의 집중력. 네. 아, 그 잡아 있어도 네. 말이요. 세 손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네. 지키기도 어렵겠어요. 41-41. 자, 다시 미국 오른쪽으로 세리오에게. 세리오 중거리 슛. 네, 좀 짧습니다. 네, 들어가지 않았고 네. 아, 리바운드. 자, 아, 잘 잡고 있는 호주입니다. 아, 동지민 감독 호주의 볼. 호주의 7번 노리스 왼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네. 스톱하고 네, 노리스 골밑까지 왔습니다. 그대로 아, 네. 그대로 슛하는데 성공입니다. 네. 아, 끝까지 갖고 있다 노리스 성공을 했네요. 네, 바깥에 빠졌을 네. 때는 3세컨 바이올레이션이 적용이 되니까. 네. 43-41. 자, 여기서 다시 뒤진 미국. 미국의 볼. 세리오 선수. 아, 3쿼터는 2분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격. 아, 예측불의 싸움을 벌이고는 두 팀 결승전. 자, 중거리 슛. 네. 성공. 미국의 4번 프렉 선수였습니다. 아, 이제 10점째 득점하는 프렉 선수. 원래 주전급 선수인데요. 네, 다시 호주의 볼. 호주의 10번 블레어 선수. 네, 파일럿. 아, 네.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선수의 본체. 네. 저렇게 이제 수비의 그 미국 팀의 수비. 네. 에, 휠체어 조작. 미리 길목을 미리 닦거든요. 그 휠체어의 엑셀. 그 중간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네, 호주 감독. 네, 벤 감독. 네. 아, 미국의 에. 네, 호주 감독 네. 벤이죠. 네. 자, 다시 미국의 공개입니다. 미국의 에시본 길벗 세리오. 네. 다시 길게 4번의 트랙 트랙 서스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줄 곳이 여의치 않습니다. 가운데 줍니다. 가운데서 스콧 들어가지 않고 네. 리바운드. 네. 호주 볼이 되겠습니다. 네. 양팀 공격을 할 때 네. 수비자가 손을 들고 있느냐 안 들고 있느냐에 또 따라서 네. 선수들 움직이거든요. 43-43 동점인 가운데 먼저 호주의 벤 감독이 작전체를 먼저 불렀어요. 네. 네. 점수는 동점입니다. 자, 이제 1분 24초를 남겨놓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4쿼터 10분까지 계산을 한다면은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두 팀이 서로 잘 아는 사이. 이 세계 선수권 대회는 이번이 6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 2, 3회는 미국이 우승. 그리고 4회 영국, 5회의 호주. 그리고 지금 6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 이제 미국의 그 전형적인 그 수비라든지 공격 네. 패턴을 보면 네. 역시 그 제가 이제 미국에 캠프 갔을 때도 그런 어떤 선수들한테 그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거든요. 네. 그 역시 이번 대회에 와서도 역시 그 선수 그 선수의 그 폭을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선수를 그렇게 새롭게 교체하면서 정상을 지금 한번 내다보는 미국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세계 선수권 대회 결승전 경기입니다. 이번 대회는요. 16나라가 예선을 거쳐서 참가를 했습니다. 86개, 86개 국가들이 미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니아 지역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진출. 16나라가 다투었습니다. 자, 호주 네. 노막가 되었습니다. 네, 임성 네, 선수가 득점. 이래서 45-43으로 다시 호주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16나라 500명의 선수 임원들이 참가를 한 세계 선수권 대회입니다. 세계 예선을 다 거친 것입니다. 네. 네. 세계에서 86개 나라들이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를 해서 예선전을 펼친 바 있습니다. 슛 한 것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 이래서 호주의 볼. 호주 45-43 두 점 앞선 가운데 호주의 공격. 남측은 35초. 자, 호주의 노리스 왼쪽으로 줬을 때 네, 이번에도 네. 바일레이션입니다. 네, 사이드 10번 엔드라인 걸쳤나요? 10번 호주의 10번 네. 선수가 네. 지금 라인을 그 넘어가서 지나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패스를 받으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래서 미국 볼입니다. 31초를 남기고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볼. 미국 자, 자이 코트에서 공격 코트로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11번 세리오 선수 오늘 맹 활약. 어제까지 득점은 86점, 오늘은 10점. 중앙 왼쪽 자, 트랙
다시 넘겨 길버트. 아, 골밑 주는 게 네, 받았어요. 골밑 잡아주고 슛할 때 네. 파울. 아, 네. 아, 이게 파울 아니고 에드랭크 네. 벗어났어요. 트레크 선수가 네, 이제 포즈볼. 키가 네, 네. 키가 좀 적은 그런 부분들. 네. 9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호주의 마지막 공격 3쿼터 45대 43 앞서 있습니다. 3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쿼터 끝났습니다. 호주가 45대 43 2점을 앞선 가운데 경기 3쿼터까지가 끝났습니다. 이 3쿼터에서는 네. 호주는 12점을 득점을 했고 미국도 상대 많이 득점을 했네요. 네. 15점을 득점을 했네요. 네. 네. 지금 한 점 한 점 쫓아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거 보면은 16점 득점했군요. 네. 미국. 네. 미국은 역시 1쿼터에서 13점. 네. 2쿼터에서 또 14점. 네. 또 3쿼터에서 16점. 네. 네. 이렇게 천천히 지금 쫓아가는 모습. 7월 5일에 시작해서 오늘 14일 마지막 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 월드 체육관에는 장애인에 대한 그런 관심분들이 많이 찾아오신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농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장애인에 대한 인식, 대우, 네,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비장애인이라고 얘기들을 하고요. 네. 언제든지 이제 운전한다든지 교통장애 요즘은 이제 대한민국에는 또 교통장애인들이 많고요 산재장애인들 네, 건설 현장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장애. 또 농구를 또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네. 장애가 발생하면 이제 그 스포츠를 통해서 재활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그 스포츠가 제일 어떤 장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뭐 심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네. 신체적인 건강을 또 도모할 수 있고요. 네. 또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사회성. 그렇죠. 네, 여행을 다닐 수가 있고. 대개 정상인이 이제 장애인이 들면은 이제 의기소침하거나 또는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활동을 하면은 뭔가 달라져요. 네, 네.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통해서 이제 네. 건강도 도모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운동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농구들. 또 하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3쿼터, 네, 4쿼터 시작이 됐습니다. 4쿼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쿼터입니다. 호주의 공격입니다. 호주. 아, 골밑인데 앞 쳤어요. 네. 아, 쳐냈습니다만은 네. 호주의 골입니다. 아, 10초 남았습니다. 슛을 던질 때 손목까지는 그 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네.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네. 네. 손하고 네. 손의 일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에. 자, 미국 스틸이 됐어요. 스틸이 해가지고 지금 7번 달구는 제니퍼 선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니퍼. 결승전쯤 되니까 조금 체력이 많이 남아있는 선수들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오. 세리오 골밑으로. 골밑에서 4번 트랙인데요. 아, 또 놓쳤죠. 네. 네. 키가 작으니까. 네, 역시, 예, 높이. 키가 작으니까. 네. 네. 트랙 선수. 점볼이 됐고 계속해서 미국 볼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심판 아무리 심판도 이제 놓치거든요. 네. 이제 그 경기 심판을 보다 보면 네. 아까 그 리프팅 아까 또 나왔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놓칩니다. 중거리 슛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리오 선수의 미국 중거리 슛. 호주 네. 앞으로 나오는데 내 네, 앞에 길 지금 재료가 맞고 있습니다. 네, 그 8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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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8초. 네, 순간. 9초 걸렸거든요. 네, 8초. 네, 네 9초까지. 자기 코트에서 공격 코트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미국의 작전이 성공입니다. 네. 네. 그렇게 그 휠체어 농구에서는 전환. 이 전환에 대한 기술적인 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미국의 공격 오른쪽. 트랙 선수가 가운데로 길버트에게. 다시 외치고 네, 스틸. 네. 호주의 노리스 스틸입니다. 따라갑니다. 단독 드리블. 그러면서 그대로 슛 네. 들어가지 않고 길을 잡았죠. 안 들어갔어요. 네, 9번 벨 스코트 선수. 아주 네 수비에 네 멋지겠네요. 네 멋지겠습니다. 길을 먼저 네. 차지하는 거. 쓱 지나가면서 말이죠. 네. 그럼 흔들리죠 노리스가. 네.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미국 네, 슛거리입니다. 세리오. 네. 네.
리바운드 호주 입선. 4번 입선. 네, 순간 또 찬스. 골 밑으로 주었습니다. 골 밑에서 슛할 때 파울. 네, 4번. 네, 호주의 노르스가 슛할 때 트래크. 네, 미국의 트래크 선수가 파울. 45대 43에서 지금 마지막 4쿼터 팀 파울은 미국이 이제 처음 기록됐고 호주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리바운드 프리드로 투샷. 호주의 9번 노르스. 중거리 슛이 좋은 선수인데요. 19. 네, 4.0 등급 선수인데요. 네. 네. 널스 선수 1구는 실패. 30 현재 하나고요. 네. 4쿼터. 호주가 2점 앞서 있습니다. 들어가서 3점 앞서게 됐습니다. 자, 미국 볼입니다. 미국의 볼. 지금 양 팀 통틀어서 지금 1득점을 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점점 득점이 안 나고 있는 지금은 4쿼터입니다. 4쿼터 길버트 전면에서 오른쪽 줍니다. 우중간 세리오. 세리오 선수가 다시 길버트. 길버트 중거리 슛. 네. 넣고. 아, 네. 파울입니다. 네. 미국의 스코어 선수가 잡을 때 반칙 범하는 호주. 네. 9번 놀스 선수. 네. 46대 43. 호주가 3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볼. 미국의 스코어 선수 길게 뒤쪽으로 세리오. 다시 12번 길버트 오른쪽으로 줍니다. 오른쪽 사이드에서 트랙 여지 않죠. 다시 9번 스코어에게 스코시 바뀌어가지고 돌아서 그대로 골 밑으로 줍니다. 골 밑으로 슛 성공. 제니퍼 선수였습니다. 7번. 네, 제니퍼 오늘 4득점. 네, 볼, 득점. 네, 공격을 하더라도 바로 또 수비를 전환하고. 네, 46대 45 한 점 차. 호주가 한 점 앞서 있습니다. 놀스. 패스 올 곳을 찾는데 호주의 노리스 주변에 두 명 항상 대기합니다. 자, 중거리 슛 성공입니다. 네, 9번. 우중간 중거리 슛 성실한 놀스. 네, 놀스의 득점. 오늘 15점 득점하는 놀스 선수입니다. 미국의 공격. 아, 네. 네. 골 밑으로 줄 때 파울. 놀스 선수. 네, 호주의 9번 놀스. 그동안 득점은 70점 있었던 선수. 아, 이래서 48대 45 석점 차에서 미국 볼입니다. 호주는 팀 파울이 현재 두 개가 되겠습니다. 네. 네, 미국은 한 개. 미국 볼. 네, 체력적인 안배. 네. 세리오 뒤로 트랙. 네. 3점. 네. 아, 네. 아, 트랙 선수 3점이 들어갔습니다. 네. 48대 48 동점. 네. 아, 이게 4기면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호주의 그 좁히는 수비. 네. 그 일격을 당하는 거거든요. 네. 9번 놀스. 자, 네, 또 2대2 프레이. 노리스. 자, 네. 그 다시 노리스일까요? 노리스가 오버 패스 오른쪽 와서 노리스가 네, 사이드에서 슛 네. 성공입니다. 네, 노리스 슛 성공. 자, 4쿼트에서 좋은 슛 성공률 보이는 9번 노리스. 이번엔 미국의 공격. 50대 48 두 점 차. 두제는 미국. 세리오 트랙에게 트랙 세리오. 아, 이게 세리오 선수고요. 12번은 길버트. 세리오 그대로 슛합니다. 네. 성공입니다. 네. 미국의 11번 세리오 선수 슛 성공. 12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50대 50 동점. 그걸 앞으로 내줍니다. 입선. 입선이 천천히 드리블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에는 트랙이 막아주고 있는데요. 같은 4번 길이. 자, 바운드 패스 놀스.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자, 한번 돌고. 네, 정면에. 네. 슈타이가 아주 나쁜데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다시 이번엔 리바운드 미국입니다. 트랙 선수가 잡았습니다. 네, 온몸을 쓰면서 네. 리바운드 하는 거. 우리 김동현 선수. 네, 김동현 선수가 제주도 총 소속인데 자기 팀의 감독 그리고 그가 대표 코치인 민경화 씨와 얘기를 나누고 있네요. 자, 네, 골 미친데 그들 언더슛 백슛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아, 미국의 9번 스퍼 선수. 네, 좀 네. 급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호주의 4번 입선 선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네, 이미 빠지면서 네. 했는데 건드는 거 이거를 좀 불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그 9번 스쿼트 선수. 네.
네, 이브선 선수. 호주의 벤 감독도 지쳤어요. 감독한테 항의하는 거 있지 않았나요? 네. 네. 아, 이미 볼인데 네, 네. 아웃되면서 항의하는 거 지금 네. 한번 쥐졌거든요. 네. 쥐져서 한 번 더 그 항의를 할 경우는 테크닉 파울 주겠다. 네. 그럼 두 점 뺏긴데요. 네. 네. 지금 그 한 점 한 점이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자, 호주의 볼. 호주의 라담. 라담 선수 왼쪽에서 아, 또 왜 안 부냐? 네, 방금 네. 네, 휠체어 네, 예, 그렇죠. 5번. 네. 아, 지금 이거 리프팅 예, 보였는데. 네, 휠체어 예, 예, 뒷바퀴가 동시에 보였 네, 저, 다 들리는 거. 네. 그래서 아, 나와서 말모토 이렇게 했더니 다행히 네. 심판이 불렀어요. 호주 팀의 아까도 앞 저, 코트에서도 그걸 놓쳤거든요. 네. 심판들이. 미국의 볼. 자, 오른쪽 미국 세리오 선수. 네, 세리오 선수 왼쪽으로 줍니다. 왼쪽에서 길버트 중거리 네, 낮은 등급 선수 네, 네 아쉽습니다. 노리소 호주의 볼. 호주 입손 네 입손으로 노리소가 이제 노리스가 아, 커미플을 해야 되는데 자 네. 뺏기죠. 네 스틸 성공한 네. 미국 브렉 선수가 스틸 지금 서로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네. 안 되고 있습니다. 호주 합니다. 50대 50 동점. 아, 그리고 7번은 제니퍼. 자 4번의 트랙 제니퍼 네 제니퍼 찬스인데요. 야 왼쪽 줍니다. 왼쪽에서 네 트랙 선수 다시 뒤로 뒤에서 골 앞으로 네 쓰리색깐 이미 네. 들어가 있습니다. 7번 아, 네 쓰리색깐 네, 바이올레이션 됐습니다. 네 네 이래서 호주 볼이 됩니다. 아 득점하기 네, 어려워서 12번 나오고요. 네, 결승전 경기입니다. 아... 미국의 13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린치 네. 네, 12번 선수 아까 그 찬스가 났을 네. 때 예. 아쉬운 네, 플레이. 네. 네. 저기 그 신선이 있는데 저선은 네, 넘어지 말아라. 네. 부심은 네. 감독한테 그 앞에 선이 있거든요. 네. 네 상대 그 경계선입니다. 네. 거의 넘어지 말아라. 네, 그런 주의를 줬습니다. 네. 자, 호주의 볼. 호주 네스. 호주 네스. 골 전면. 방 패스 노리스 네. 골 밑으로 줬는데요. 이때 네. 네, 또 한 선수가 위험적이기 때문에 네, 미국 선수 한 선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네 공간의 싸움, 민치. 네 공간의 싸움 작은 그 큰 선수들이 계속 거기를 팔 때 어떤 힘으로 밀거든요. 네 50대 50입니다. 호주볼 네스 자 골 밑에 네. 아 네 득점 굽혔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 아, 이분순 선수 네 이분순 선수가 그 탭패스를 했거든요. 아, 노리스 선수한테 노리스한테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아 저는 순간적으로 행운인가 싶었어요. 네 네 아 52대 52 점차 자 호주가 4년 만에 우승을 하느냐 아니면 미국은 3회 대회 이후 6회 대회에서 다시 우승을 하느냐. 네, 또 한 명 또 잡혀 있습니다. 네, 이브선 선수. 딱 맞고 있죠. 네, 네, 나가면 또 바이올레이션이니까 잡고 네.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앞으로 나옵니다. 이제 풀어주었습니다. 네. 52대 50에서 미국의 공격. 4쿼터 남은 시간은 3분 40초. 네. 스콧. 자, 돌리고. 네. 네, 11번. 네. 네, 네 호주 11번 오네스 선수. 게임 마치 하나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7번 노리스하고 다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금 팀 파울에 걸려 있거든요. 네. 호주가 파울이 4개, 그리고 미국은 1개. 미국 세리오 선수 오른쪽에서 자, 우중간인데 다시 중거리 슛 여의치 않습니다. 네, 네 흘러나오는 거 노리스 리바운드에서 자 미국 진영 네. 넘어왔는데요. 그래도 수비하죠. 네, 자 여의치 가니까 네, 네스 선수 좋고 네스가 슛할 네, 때 파울했습니다. 네. 4번 아, 이게 파스카 카운터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네스의 슛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프리드로 얻고 있는 호주의 네스. 네스 선수는 뭐 나이가 뭐 40입니다. 네. 네, 우리 그 대한민국의 선수도 40된 선수들도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뭐 그 김지암 선수도 38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네스의 프리드로 1구 들어왔습니다. 네, 호주의 네. 그 오랫동안 대표 선수를 하고 있는 네스 선수. 네, 오늘 1쿼터에만 2점 있었던 선수 네스.
그러나 그동안 득점은 81점. 네, 결정적일 때 이 한 방. 2구 골. 네. 자, 이래서 54대 50 득점 차를 벌려놓고 있는 데에서. 네, 아주 중요한 득점이었습니다. 이 득점. 네. 득점하고 또 물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교체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볼. 세리오 선수 왼쪽으로 줍니다. 트랙. 트랙 선수가 자 골밑까지 파고 들어서 아 여기 한차적으로 슛합니다. 네, 급합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호주의 10번 블레어. 네, 파울. 네, 미국의 11번. 파울. 세리오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미국의 11번. 27살. 자, 호주의 볼. 호주의 8번 허튼의 선수. 네, 또 공격을 또 바꿨습니다. 네. 앞으로 내준대. 아, 위험합니다. 아, 이걸 허튼이 쫓았다. 네. 또 스틸 당했어요. 미국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넉점 뒤지는 상황입니다. 트랙 선수 오른쪽. 다시 스콧에게. 스콧 3점. 네! 결정적인 3점 슛이 나왔습니다. 자, 54대 53 한 점 차. 따라붙은 미국. 네. 네, 호주의 볼. 호주 입손. 입손. 아, 슛을 별로 안 하고 지금 계속해서 어시스트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줬습니다. 선수 들어갔죠? 네. 이대 찬스. 그대로 길게 오버패스. 네스. 네스가 그대로 슛. 네. 호주의 네스 정확한 슛. 아, 결정 때 잠깐 들어서 뛰고 나오고 네. 득점하고 나오고 그래요. 지금 네스가 지금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56대 53 미국의 볼. 남측은 1분 54초 미국. 자, 세리오가 트랙에게. 트랙 다시 스포츠에게. 네, 움직이면서 네, 잘 맞고 있는 호주입니다. 골 밑에 줬는데요. 네, 네, 파울입니다. 이때 네, 호주 10번 블레어 선수의 파울. 남은 시간은 1분 41초. 아, 팀 파울이 됐군요. 호주는. 네, 네, 또 이제 자유투. 네, 미국의 자유투의 또 승패가 네. 또 영향을 정말 줄 수 있는 예, 예. 린치 선수의 경우는 그동안 득점이 28점. 1분 하였습니다. 네. 예, 나이는 30살 그리고 자유 득점은 1.0. 아, 이런 선수한테는 사실 뭐 상당히 예. 줘도 괜찮죠. 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자기네 골이 되니까요. 자, 린치의 2구 안드라스요. 네. 자, 그러면서 호주의 볼입니다. 호주의 4번 입선. 56대 53 남시간은 1분 30여초. 지금서부터 2점 2점은 아 중요한데 네. 노리스 득점. 결정적인 득점 하고 있는 노리스. 네. 58대 53 지금 좋은 플레이가 네. 네, 좋은 플레이 나는데요. 아, 이 미국의 리킨스 감독 위기입니다. 네. 아, 리킨스 감독이 지금 세리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8대 53입니다. 5점 차. 남은 시간이 1분 27초. 위기를 맞이한 미국입니다. 네, 이제 호주는 지키는 농구를 해야 되고 네. 자, 그리고 미국은 마지막 순간을 역전을 해야 되는 농구를 해야 되는 순간. 네. 58대 53 5점 차입니다. 네, 흥겹게 네, 치어걸들의 동작을 따라 보이는 관중들의 모습입니다. 미국과 호주의 결승전 경기. 점수는 5점 차. 자, 1분 27초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1분 27초지만 네. 시간은 충분합니다. 네, 네. 공격 하나, 하나 이제 그 턴오버. 네. 이 영향이 아주 큰데요. 리킨스 감독. 네, 작전 자, 타임은 지금 양 팀 하나하나. 네. 미국 길버트 왼쪽에서 자, 전면으로 전면에서 린치 다시 길버트에게 아 들어가지 못해요. 다시 뒤로 줍니다. 스콧 그대로 중거리 슛. 네. 아 이거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네. 먼저 볼 잡았어요. 노리스 잡았어. 아침에 앞으로 넣어줍니다. 입손
입선 뭐 급할 것 네, 적극적으로 네. 파울도 하고 해야 네, 됩니다. 58도 53에서 아, 그때 파울 네. 미국의 파울 13번 네, 1분 6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점수는 5점. 아, 미국은 이제 팀 파울 4개가 됐습니다. 네. 호주는 지금 네. 어, 점수가 5점 차지 않습니까? 이번에만 들어가면 조금 네. 안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 네. 공격을 충분하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네. 그러고 이제 득점을 네. 해야죠. 팀 파울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돌려서 네. 트레이드를 할 수 네. 있는 네스. 거. 네. 네. 네스 잡을 때 또 파울. 어, 미국의 7번 제니퍼 소스의 파울. 58대 53 점수는 변도 없고 이제부터는 둘 다 팀 파울에 걸려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네스의 프리더 투샷이 되겠습니다. 네스 아까 아, 4쿼트에서 어, 자유투 두 개 성공시켰던 네스 선수. 자 4쿼트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자유투 1구 성공이네요. 네, 네. 침착하게 던집니다. 나이가 40살. 네, 대한민국이죠. 네, 대한민국하고 할 때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네. 상당히 그 그랬거든요. 59대 네. 53, 2구도 아, 들어와서 네. 자, 60대 53, 7점 차. 이러면은 네. 이제 호주는 조금은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은 1분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네 이게 작전 에, 파울 작전을 쓰기도 좀 애매한 것이 팀 파울을 걸렸기 때문에 네, 네 자, 오른쪽 아마... 길버터 네, 지금 호주의 자 그대로 슛 네 7번 네 7번 미국의 제니퍼 선수가 득점. 그러면 이제 남시간이 52초 24초를 다 쓰고 아 네 계산 많이 되는데요. 네 에, 그래서 미국에서 리퀸스 감독이 작전실을 요청했습니다. 시간은 52초를 남겨놓고 어, 공격권을 쥐고 있고 점수는 5점을 압수하고 지금 네. 호주가 작전 타임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가 됐는데 네 호주가 두 개 불렀죠. 네 벤 아, 감독이 지금 네 벤 감독 네 52초의 공격을 어, 패스 게임을 통해서 상대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그 어, 상대의 파울을 유발하고 네. 또 파울을 할 겁니다. 네 그 동작을 조금 네, 작전을 구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네스 소재 모습입니다. 네 5점 차 네 조금 이제 남은 시간은 52초 5점 차 그렇게 예, 큰 점수는 아닙니다.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점수 그런 차이로 미국에 두져 있습니다. 자 호주 네 답답하죠. 오늘은 양쪽 모두 대승한 친구들도 많이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네. 앞으로 넣어줬고 네스 바운드 패스 전체 돌립니다. 네스 그러면서 파울 보면은 미국의 4번 트랙 선수. 네, 7번 선수. 네, 네 7번 선수. 네. 이 프리드로 네스가 후드로 네. 잘 던지고 있는데 지금 네, 미국은 7번 제니퍼의 파울이었습니다. 네스의 차이투 두 개. 네, 5점 차. 여기서 뭐 하나만 들어가도 하나만 들어가고 괜찮죠. 네. 1구. 네. 1구 안 들어갔고. 자, 2구. 이거 네, 안 들어가면 위험해져요. 네, 들어갈 네. 경우는 들어갈 경우는 작전 타임을 부를 겁니다. 네, 60대 55에서 또 안 네, 안 들어갔습니다. 미국 잡았습니다. 미국 잡아가지고 자 9번 스코어 소스 자 이게 파울로 괜찮나요? 네, 그대로 가는데요. 자 골밑 아 오른쪽 그대로 슛 네, 네 스코어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자 이래서 3점 차 60대 57 그리고 35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파울을 범하는 네 7번 네, 미국의 7번 제니퍼 선수 오늘 6점을 득점했고 자 지금 파울 작전을 쓰고 있는 미국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60대 57 반면 호주는 어떤지 좀 시간을 끌고 싶은데 네 노리스 네. 선수 오늘 지금 3쿼터에서도 네. 두 개 자유투를 다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 노리스의 프리드로 1구 네 안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순간이 되면은 아무래도 네. 긴장돼서 잘 안 들어가거든요. 호주는 지금 아무도 네. 지금 리바운드 노리스 하나뿐이 네. 없거든요. 할 생각이 없어요. 2구 네 안 들어갔습니다. 네 제로입니다. 아 이게 화근이 되겠는데요. 미국의 공격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0초 30초에서 60대 57 네 공격을 빨리 해야 되죠. 자 세리오 슛 들어가죠. 네 안 들어갔습니다. 네. 리바운드 석공 호주의 석공 입선 선수 골 밑에서 그대로 여유 있게 슛
네, 안 들어갔습니다. 다시 잡은 것 또 한 번 하지 않고 자 풉니다. 네. 풀면서 남은 시간은 9초. 이제 파울 범하는 미국의 7번 제니퍼. 네. 자 미국의 7번 제니퍼. 아 이러면은 뭐 60대 57 남은 시간 8초. 네. 그리고 자유투 두 개 있는 호주. 네, 미국 팀이 네. 두 점을 득점했을 경우는 네. 한 점 차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호주의 4번 입선 선수의 자유투가 되겠는데 이거 하나만 들어도 뭐 이게 거의 이긴 경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석 점 차. 입선 성공. 네. 드디어 호주가 4년 만에 벌어지는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1군은 들어와서 61대 57. 네. 2구 성공. 네. 이래서 62대 57. 8초 남겨놓고 작전시간. 그러나 네. 작전시간의 의미는 거의 이제 다 발했습니다. 8초에서 5점 차인데 네. 무슨 방법으로 많이 할 수 있나요? 네, 바로 이제 그 얘기는 되죠. 3점, 3점수 두 개 던지고 바로 파울. 아, 그건 만화죠. 네. 그 뭐 상대방은 놉니까? 네. 근데 이제 네. 역시 이제 그 미국 팀이 이제 3점을 어떻게 좀 먼저 62대 원패스에서 들어가야 그렇죠. 됩니다. 여기서 패스하면은 1초, 2초 지나고 그럼 6초 됩니다. 네. 슛하고 떨어지면은 2초 또 지나가요. 4초 남아요. 네. 네, 무슨 수를 할까요? 그리고 볼은 호주 볼이 됩니다. 네, 거의 뭐 방법이 없습니다. 한 80% 지금. 아, 네, 조승현 선수. 네. 네. 네, 12번 달고 있는 조승현 선수 네. 이번에 많은 활약을 했죠. 네, 네. 고양시 홀트 일산복지타운에서 지금 네. 근무를 하고 직원으로 근무하고 네. 장경식 선수 네, 대구에 선수. 네. 네. 우리 뭐 대한민국 선수들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세계 6위. 6위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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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국의 노라 키닝 네, 감독. 네. 네, 아 지금 흥분했습니다. 8초를 남겨놓고 미국 볼입니다. 네, 블럭을 싸서 네, 5점 차. 호주는 어떤지 시간만 끌면 됩니다. 네. 네. 아, 미국의 5번. 파의 선수가 패스했고, 다시 네. 받았고, 그대로 3점 들어가지 네. 않습니다. 호주 파울. 볼. 네,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네. 네. 파울도 했죠. 13번. 미국의 네. 13번. 리치가 파울을 했습니다만은 1.9초를 남겨놓고 62대 57. 그리고 후리드로 투샷 호주. 이래서 2014 인천세계 필쳐 농구 선수권 대회 우승은 호주가 됐습니다. 자, 네, 아쉬운 게요. 네. 그 던질 때 그 손을 친 거를 좀 네. 아쉽죠 그런 거는. 네. 호주. 이거 뭐 또 들어갔는데 들어가나 마나 뭐 관계 없습니다. 네. 입선 선수가 지금 침착하게 나이가 31살 아주 이번 대회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자, 63대 57 경기 끝났습니다. 63대 57로 네. 호주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2010년도 네. 네, 영국에서 개최한 세계 선수권 대회 네. 호주가 우승했는데 또 세계 선수권 대회 네. 네. 2연패를 했습니다. 아, 2회 연속 우승 거두는 호주입니다. 아, 호주 정말 아, 미국은 뭐 호주도 이번에 처음부터 이제 우승 후보로 꼽았습니다만은 네. 호주는 그러니까 지금 쭉 보니까 네. 우리까지 아홉 경기를 치렀는데 1패밖에 없었어요. 그 네, 1패가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한테 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서력을 했습니다. 서력을 하면서 결승전에서는 우승을 차지하는 호주 팀. 미국의 경우는 역시 주말에 이탈리아한테 1패가 있었는데 네. 네, 결국 결승에서 호주한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역시 그 강팀일수록 네. 선수들에 대한 그 비디오 분석이라든지 네. 데이터 분석 이런 걸 통해서 호주 같은 경우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일본 팀도 그렇고 네. 네. 16나라가 참가를 해서 열흘 동안 열전을 펼친 세계 선수권 대회 필쳐 농구 세계 선수권 대회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은 호주 그리고 준우승은 미국 그리고 3위가 네. 호주가 터키입니다. 네, 터키가 네. 3위 네. 4위가 스페인 그리고 5위가 네, 5위가 대한민국을 꺾은 이탈리아죠. 네, 이탈리아입니다. 네, 이탈리아. 그리고 6위는 대한민국이 차지한 가운데 세계 선수권 대회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세계 선수권 대회를 유치했고
그리고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동안 12위 안에 한 번도 들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번 대회 8위를 목표로 했는데 갑자기 6위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이룩한 대한민국이 됐고요. 네, 네 휠체어농구는 네. 뭐 그 대한민국에서 한 30년째 지금 그 휠체어농구가 도입이 됐거든요. 네.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뭐 67년간 네. 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네. 또 60년 이상 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한국의 휠체어농구 도입이 되니까 이제 횟수로 이제 30년째 되는 해. 네. 그래서 세계대회도 유치하고 네. 세계대회를 유치함으로써 휠체어농구뿐만 아니라 네. 장애인 스포츠에 꽂힌 휠체어농구를 한 단계 더 이렇게 업을 시키는 네. 네,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호주의 벤 감독이 어제 이어서 오늘 다시 인터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우승을 거둔 벤 감독을 구혜진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감격스러운 날이네요. 구혜진 아나운서. 네, 오늘 호주와 미국의 결승전에서 호주가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우승팀 감독 벤 에트리지 감독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오늘 경기에 대한 소감 질문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to be a winner team. Yeah, how do you feel about today's game? Absolutely exhilarated. I got 12 of the best guys in the world. Thank you to Basketball Australia, Australian Paralympic Committee, every wheelchair sports association back in Australia. Be proud of these guys. They're amazing and they've done a great job.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두 번째로 오늘 우승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What's the main factor that made your successive victory? Defense. We pride ourselves in our defense. Every time we play defense, it's a war. We're not going to give anyone anything. We made them shoot from the perimeter. We gave them nothing. Defense. 수비에 신경 쓴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경기를 치른 소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What's your impression of playing away matches in Korea? Sorry, what was that one? What's your impression of playing away matches in Korea? The crowd is amazing. The facilities are amazing. The coverage has been outstanding. We love Korea. 시설도 정말 좋고 한국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벤 에트리지 감독과 함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구혜진 아나운서가 우승을 거둔 호주의 벤 감독을 만났는데요. 네. 자, 지금 이제 우승을 거둔 호주의 네. 립손 선수가 립손 선수 링의 그 그물망을 띄고 그물망 있어요. 기념. 네, 기념으로 네. 4위까지 갖고 올라가서 아, 저 높은 데 말이죠. 점프에서 링을 잡았고 네. 그리고 올라가서 지금 네. 그래도 휠체어 그 바퀴를 좀 네. 그 백보드를 좀 내려주면 되는데 네. 그래도 네. 네. 굳세게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네. 네. 드디어 호주의 호주가 이번 대회에서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다시 이제 12년 만에 우승을 다시 도전했습니다만은 노려봤습니다만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승입니다. 다리 한쪽 장애를 가지고 네. 있지만 네. 네. 그런데도 뭐 지금 의족을 차고 이제 걸어 네. 다니거든요. 네. 우승을 네. 거둔 기념으로 지금은 저렇게 골대가 아주 튼튼한데요. 네. 선수들이 염려스러워서 네, 쳐다보고 있죠. 네. 네. 아주 시선이 결승 하고 마지막에 해프닝 우승 참 네,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휠체어 농구 세계대회 하면 네. 매번 저렇게 자 이석산 씨 네. 자 열흘 동안 벌어진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매일 두 경기씩 중계방송을 해드려서 오늘까지 이제 스무 경기를 중계방송해 드렸고 저희 아이스포츠 텔레비전은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 62 경기를 모두 다 네. 생중계는 20경기 그 밖에는 모두 다 생중계입니다만은 아나운서 해석 없는 그런 중계를 해드렸는데 네. 만족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니스 씨인데 네, 니스 선수 네. 종합적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역시 그 대한민국에서 개최됐던 네. 이 대회는 16강의 세계국의 이제 16개국이 참가했는데요. 네. 이 대회는 최초로 이제 16개국으로 전환했습니다. 전에는 네. 11개국에 했지만 12개국에서 예, 12개국에서 네. 16개국으로 출전하면서 네. 대한민국이
또 6위를 달성하는 이런 좋은 네. 성과가 있었고요. 그렇죠. 또 휠체어 농구를 통해서 그 대한민국의 장애인들한테 네. 특히 휠체어 농구인들한테 좋은 어떤 그 발전하는 디딤목이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희망, 열정, 그리고 도전 2014 인천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는 이제 폐회식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승은 4년 만에 다시 열린 대회에서 2회 연속 우승을 거둔 호주가 됐고 준우승은 미국, 대한민국은 6위를 차지한 가운데 이 대회가 끝났습니다. 7월부터 첫날부터 꾸준히 저희 방송을 시청해주신 농구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중계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설에는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장이며 전 국가대표 감독인 이석산 씨 캐스터 유수호였습니다. 그동안 이번 세계선수권 대회를 위해서 이석산 씨를 비롯해서 방필규 씨 그리고 아나운서로는 이날의 이운정 아나운서 그리고 오늘 구혜진 아나운서 모두 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